아닐까요? 할매가 말하는 코밋 행복이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영양 고추 할머니에게 특강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있으나 없으나 먹고 사는 거 똑같다. 농사는 지은 만큼 받아야 한다. 말이 오고 가야 행복이다. 정말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공부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분들도 이렇게만 딱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생생한 바다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박경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제가 수산물하는 제가 또 행복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만나볼 수산물은요. 가을에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요. 여름에 그 명성이 더 자자하다고 합니다. 어떤 생선인지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이요. 경남 사천에 있는 대포항인데요. 오늘 만나볼 생선이 성질 급한 생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감이 안 오거든요. 일단 선장님 벌써부터 나와 계시는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성질 급한 생선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어떻게 얼마나 급하게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가신대요? 아니 이거는 그 지금 말해서 하루살인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 일단 배 타가지고 빨리 잡으러 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 근데 하루살이는 아니, 하루살이 그러게 지금 말해서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 네. 전 역시 전에도 마찬가지야. 네? 응. 잠깐만. 응. 잠깐만. 야,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귀한 맛 여름 전어를 소개합니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여름 전어를 만난다고 해서 가고 단단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선생님 준성! 준성! 오늘 일일선언으로 합격입니까? 일하는 것도 아직 안 보셨는데. 네, 마음이 좋으시네요, 어르신이. 네, 그렇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선장님 두 분은요.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어머님이랑 함께 뱀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5년. 35년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 분이서 뱀일을 하셨으면은 성질 급한 걸 제너를 잡아가지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죠. 그렇게 해서 시집 장가 보내신 자제분이 몇 남매세요? 일남 삼녀. 그러시네요. 전국 방송에 한번 할 말이 있는데. 네, 뭐 한번 해보세요. 응? 하세요. 자르면 안 된다. 아니, 하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옛날에는 딸 많은 집, 딸을 많이 가진 집에는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요것들이 비행기 안 되죠. 아. 그래서 한번 날릴까? 나. 네. 우리 따님들이 이 방송 꼭 보셔야 될 텐데. 야, 이것들아! 딸만 집에 비행기 태워준다고 그러더니 왜 너희 비행기 안 태워주느냐? 빨리 비행기 태워줘. 오늘 뭐야? 작년에 뭐라고요? 작년에 사는 집에 전화하고 말. 작년에도 우리 사장님이 전국적으로 비행기 태워준다고 난리라고 지금 딸한테 막 전화하고 오는지. 작년에도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전화 어떻게 최대한 열심히 많이 잡아가지고 꼭 비행기 타실 수 있도록 비행기 싹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물을 던지고 한 시간 뒤 과연 여름 전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유 줄줄이 아 이거 많이 왔다 아이고 많이 먹네. 싱싱한 여름 전어 지금 갓 잡아올린 전어입니다. 보세요. 우와 이야 아니 가을 전어보다 더 반갑네. 더 반가워. 이거 보세요. 이게 크기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튼실하죠. 3월에서 7월 산란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전어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곳 사천만인 전국에서 전어가 가장 먼저 잡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어가 원래 사는 곳이 이게 근안에 살아요? 아, 뭐 근안에. 그럼 얘네는 뭐 먹고 살아요? 물론 뭐 브랑크도 먹고 뻘. 아, 뻘을 먹고 살고. 좀 많았습니다. 황토를 먹고 자라. 전어하면 대부분 가을을 떠올리지만 네. 미식가들은 여름.